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 날까지 접수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주간 실업 개선에 8월 고용 경계 주가 올라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4%, S&P 500 지수는 0.28%, 다우존스 지수는 0.37%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으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고용 지표 앞두고 부합세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72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7월 기록한 94만 3천 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오늘 저녁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앞두고 주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사실상 보합이라고 할수 있고요. 의미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는 주가가 빠지는 것이 보통이나 요즘에는 좀 주가가 강한가 봅니다. 어제 지표가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낙관적이란 80만 명이 나오면 고용시장이 좋으니 주가가 오르고 80만 명 이하가 나오더라도 테이퍼링이 늦춰지니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제는 빅테크 떨어지고 가치주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80만 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올랐습니다.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일 것 같은데요. 오른 것을 보니 오히려 인앱 결제를 고집하다가 역풍 맞아서 반독점 걸려서 기업 분할 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다고 시장은 본것 같습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와도 시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제 예상이니 흘려듣기 바랍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죽임을 당한다면 천국에 이를 것이요. 승리한다면 지상의 영광을 누릴 것이니 싸움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일어서시오. 22장 37개송에 나온 말이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과 고통, 이익과 손해, 승리와 패배를 동등하게 여기고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면 업에 의한 죄과를 받지 않을 것이오. 이거는 23장 38개송에 나온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르주나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망설일 때 아르주나에게 이제 크리슈나가 다가와서 한 말입니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 만약 싸움을 진다 해도 정의를 실현하다 죽을 것이니 천국에 이를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이긴다면 이승에서 왕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죽고 살고의 의미를 두지 말고 정의를 위해 결단을 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창 재개발로 돈을 벌 때였는데, 빌라 한 채만 팔아도 당시 연봉이 좀 나올 때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안정적인 월급은 받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회사를 만약 그만두고 재테크에 집중을 한다면, 안정적인 월급은 없어서 불안하겠지만, 자유롭고 주인 되는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만둔다고 생각했고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곳이 벤처기업이었는데 이익이 나지 않아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었고요. 또 나이가 들면 월급은 많이 받는데 젊은 애들에 비해서 덜 창의적이고 야근도 못하는 계륵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둘 것인데 지금이 가장 그만두기 딱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재테크가 안 되어도 다시 취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일 같아 보이고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몇 년간은 부동산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업 투자자로서 종잣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란 책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내적 보상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냐, 내가 이제 할 만한 일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냐. 세 번째는 역량 있는 일이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과,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일, 내가 할 만한 일이냐. 첫 번째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잘하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 가지 않고 내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동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가 없다면 일 잘하는 핵심 인력은 다른 회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핵심 인력을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 일하는 회사가 의미가 없다면 그 직원을 붙잡기 위해서는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직장이 있다면 바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주기에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핵심 인력을 이성적인 면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감성적인 면을 자극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것은 돈이고요. 감성적인 면은 왜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불리 먹는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전사로 살 것인가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의미를 잘 부여하는 CEO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의 마케팅이 부족했던 초창기에 스티브 잡스는 코카콜라의 핵심 인력인 스컬리를 빼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설탕물만 팔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까? 스티브 잡스 시절의 애플의 미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를 만들어 인류의 발전을 기여한다. 뭐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팀쿡에 오면서. 그래서 애플에 다니는 직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지구적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솔라시티,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려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직원들도 일론 머스크의 미션을 공유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에어비앤비는 낯선 도시에서 우리 집을 만나다. 우버는 교통수단을 수돗물처럼 어디서나 쓸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을 잡는 대부분의 경로는 대학을 점수 맞춰서 가고 공부 잘해서 뭐 전문직으로 갔다면 의사, 변호사, 약사, 검사 뭐 등으로 풀릴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 군데 넣어서 그중에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가는데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스스로의 할 일에 대한 미션이 없다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에 나의 직업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나 연봉이 얼마다 뭐 이렇게 말이죠. 처음부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를 못하니 일할 맛이 안 나고요. 일할 맛이 안 나니 일요일 밤이 두렵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일을 찾았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션, 즉 의미가 없는 일에 의미가 없으니 미션, 즉 의미가 없으니 일을 통한 자아실현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나의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인데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인데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일을 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도 선택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도 선택입니다.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을 가슴 떨리게 감동시킬 만한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죠. 그것은 밥벌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요. 취미 활동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내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은 주인 의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선택을 빼앗기고 누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시만을 받아서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느껴진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꿈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영화 감독이 되면 밥 굶을 수 있으니 의사가 되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의사가 되는 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고 부모의 꿈입니다. 그러니 학생은 공부를 할때 의욕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면 자아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아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내게 선택권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역량은 이제 말 그대로 자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화이트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그리고 종으로서 번창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타고난 동기를 역량 자각 동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어린 아이들도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서 몰입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에 열광합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뛰어난 역량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 자체로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성과입니다. 성과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어보자면 성과를 피드백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보람을 느끼기 있다면 좋다는 것이죠. 의사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환자를 고침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고 그리고 생명을 구했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연극 배우는 연극을 통해서 관객의 박수를 들음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시킵니다. 결론은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여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가란 무엇이냐?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강제 없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가 없는 삶은 다른 무엇에게만 받쳐졌을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삶 그 자체를 위해 영위된 점이 없다는 데서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남에게 바쳐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겔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좋은 삶은 행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땀으로써 운동을 한다면 운동은 짐이 됩니다. 운동은 운동 그 자체로서 완성됩니다. 행위를 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위를 자신의 자아실현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인생의 주인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되는 삶이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았느냐가 주된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살았다는 데서 그 의미를 두고 성공을 하면 영예가 따라옵니다. 성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다만 수단에 불과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데 따라오는 부산물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주인되는 삶이며 주인되는 삶이란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돈만 벌다가 인생이 다가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가 있지만 내 꿈과 자유를 이루기 위한 일을 찾아 나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아마도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결론은 후자를 선택한 자는 바가바드 기타의 말처럼 어떤 선택에도 후회 없이 산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싸워서 진다고 해도 나의 자유를 찾아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이긴다면 주인이 되는 삶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